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9월의 마지막 벙커원 교회 뉴스 시작합니다. 평안나무가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함께 교단총회 참관단 활동을 벌인 첫해 충격적이고 비탄한 뉴스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이 승인됐습니다. 제석 1204명, 수습한 찬성이 920표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한 달 전 재판국에서 열린 세습 무효 결정을 뒤집은 셈이 됐는데요. 사실 수상한 기운은 총회 이전부터 감지됐습니다. 세습에 반대하는 수도권 총대는 물론 비판단체의 접근을 차단할 목적이었는지 장소가 서울에서 포항으로 바뀌었고 총회 동영상 생중계를 1시간 지연해서 송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삼환 목사가 돌연 포항을 찾아 총회 대의원에게 읍소했습니다. 합동 측에서는 없는 법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의 교회를 살리고 목사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총회에 우리 총대님들과 우리 총회가 저희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잘 반성하고 모두 형님같이 부모님같이 또 동생들같이 앞으로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품어주셨으면 합니다. 이후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 찬성 측 6명, 반대 측 1명으로 명성교회 사태 수습 전권 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김삼환 목사 부자 세습을 용인하는 안을 채택한 뒤 이 자리에 모인 대의원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한편 평화나무는 명성교회가 총회 대의원 등에게 향응을 베풀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부인했습니다. 명성교회가 노회마다 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얘길까요, 장로님? 누가 그래요? 아, 제가 여기저기서 좀 들은 얘긴데요. 전혀 아니 옳시답니다. 노회끼리 자매결연이 맺어진 노회들은 있어요. 노회끼리 자매결연이요? 예예. 네. 그런 데는 이제 함께 식사들을 하죠. 명성교회가 예. 어디랑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저는 내가 그 문제는 내가 환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나 저 노회나 네. 이런 데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의 미덕입니다. 네.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에도 미덕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알바하는 건 내가 볼 땐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가 취재 결과 이 평화나무는 명성교회의 향응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 측은 첫날부터 교인을 포항으로 집결시켜 세습 반대운동 활동가들을 폭행하는 등 막무가내 속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당시 상황 함께 보시죠.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은 총회의 역사적 결정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의 박재민 팀장입니다. 재심 판결로 김하나 목사의 담임 자격도 이미 정지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부질없는 생각은 버리고 이젠 제발 돌아오십시오. 명성교회가 주민의 뜻 위에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저희 명성교회 정상화 위원회는 세습을 반대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 여러분, 이 장면을 꼭 촬영해서 남겨주십시오. 정상적인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입장문 어느 글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의 틀만 갖추었을 뿐. 아, 정상적인 기자회견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해야지. 지역이야. 여기도 정상이야. 정상적으로 상황을 그렇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사과문이 진정한 사과라면 기자회견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안 듣고 있어요. 기자회견 막는 게 사람 책임지는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또 기자회견 하세요. 당당하면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끄럽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정당한 기자회견까지 막으면서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명성교회 칭찬하겠어요? 명성교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러는 거 잘하고 있다고 뭐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교단 헌법으로 금지한 세습이 총회에서 추인됐다고 해도 이 사회 법정에 가서는 뒤집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총대가 그 총회 결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총회 결의는 사법부에 의해서 무효 판결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만약 전권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결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결의 내용은 우선 먼저 그 해당 헌법 조항을 먼저 개정한 다음에 그것이 개정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헌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 법이 살아있으면서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더라도 그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세습이 총회에서 추인되자 평안나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세습 저지를 위한 전면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성명문 일부입니다. 그동안 예장통합교단은 각종 추진사업에 명성교회의 재정적 도움을 많이 받아왔으며 명성교회도 교단 관련 사업에 큰 돈을 써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해왔습니다. 오늘 총회의 결정으로 예장통합은 스스로 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의 금권에 굴복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이 지난달 결의한 세습 불가 판정의 잉크가 마르기가 무섭게 교단 헌법을 부정하고 법 절차를 무시하는 이번 결정은 104회기 총회가 김삼환에 의한 김삼환을 위한 한바탕 쇼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나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목사와 명성교회의 금권과 위세에 굴복하여 교단 헌법을 부정하고 절차법을 무시한 예장통합총회는 즉각 결의를 철회하고 사죄하십시오. 양심 있고 뜻 있는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과 개교회 교인들, 교회 개혁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총회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무효화 법적 투쟁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명성교회 재정 문제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진상 규명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평화나무와 교회 개혁 실천연대의 총회 참관단 활동 서울에서도 있었습니다. 충현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가 있었는데요. 합동총회는 여성총회 대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여태 여성 목사는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 안수 청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총회 첫날 기자회견과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돌아온 것은 폭력과 욕설이었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야엘님, 지금님을 목사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요청하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분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된 야엘님, 당신은 안수를 통해 목사로 임직받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되신 지금님, 당신은 안수를 통해 목사로 임직받겠습니까?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아니 교회 들어오고 말고 나가시라. 전 화약의 시간입니다. 성등 교회는 거룩한 벌써 한 10분
지났네. 허락 받았냐고 허락. 엄숙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동시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인님 지금 계속 들어온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께서 여러분을 사교의 전통과 권위를 이어받은 목사님을 보셨음을 믿습니까? 네. 아시. 아시.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함부로 건들지 말아. 나가. 평화나무는 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우리나라 양대 기독교 교단의 실상을 여과 없이 동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로 인해 촉발된 검찰개혁 요구가 촛불로 살아나 어젯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를 밝혔습니다. 벙커원 교회 교우들이 함께했습니다. 현장 스케치 준비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예, 그 조국 수호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외칠 줄을 몰랐는데 정말 여기 너무 현장이 너무 뜨겁고 또 역시 오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집회를 참가하게 돼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선진화된 국민들의 그런 어떤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일단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신입니다. 평화나무 주간신문 최신 정보 2호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8차 서초동 집회에서 시민에게 배부할 예정인데요. 동참하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벙커원 교회 마포공동체 복층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자 오늘 1일 찻집을 진행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김용민 교우의 혐오를 혐오하다가 출간됩니다. 10월 20일에 마포공동체에서 북콘서트가 있겠습니다. 책 수익금 전액은 벙커원 교회에 기부합니다. 벙커원 교회 수요 예배와 관련해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개편 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헌금 모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벙커원 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